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아이를 안락사 시킬 수도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뭘 사지? 좋았어. 이걸 사가지고 오늘은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다. 어? 어머, 단지 엄마 아니야? 응? 잘 지냈어요? 아, 네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에, 그래요. 아, 이번에 그쪽 집에 첫째 아들 리아가 반에서 1등이라면서요? 예? 아니, 우리 아들이요? 아이, 진짜요? 아이, 그런 말이 없었는데? 물론 뒤에서 말이죠. 깔깔깔깔깔깔깔깔. 그렇군요. 아휴, 아니 우리 리아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아줌마네 아들들은 몇 등 했는데요? 물론 우리 아들은 1등을 했어요.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아유, 아줌마네도 고민이 많겠어요. 애들이 전부 다 뒤에서 1등을 하다니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요. 같은 수준. 아이, 무슨 소리예요? 응? 우리 아들은 앞에서 1등, 응? 전교 1등이라고요. 아니, 아줌마를 닮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 건데요? 아니, 저도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하는 모습 좀 보게. 아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고 하고, 들어주면 애들이 다 한다고요. 응? 뭐 애들 소원이 대부분 장난감이나 게임기 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1등만 하면 뭐든 못 사주겠어. 아니, 그런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 우리 아들한테도, 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들한테 잘해줘요. 그리고 성적 오르기만 한다면 소원 같은 거 그냥 들어줘 버려. 어? 그럼 성적이 쑥쑥 오른다니까. 어? 지금은 초등학생이라서 그렇지 조금만 더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알아서 먼저 부탁할걸요. 물건 사주면 성적을 올리겠다고.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아줌마. 그래요 그래요. 아, 채소 나사야겠다. 리아가 원하는 걸 다 해주라고. 그래, 좋았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이 부분이 좀 어렵네. 유치원 숙제 다 해야겠네. TV 재밌구만. 요루는 TV를 보면서도 숙제를 하고 있네. 아휴, 리아가 요리에 밥만 닮았어도. 아이, 리아야! 왜? 아, 엄마가 용돈 줄까? 아이, 예! 정말이야? 그럼 그럼, 우리 아들 자, 여기! 이렇게나 많이? 우와, 엄마 짱이다! 그렇게 좋아? 아유, 하늘만큼 땅만큼 좋고요 말고요. 그래. 엄마가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무심했지. 앞으로는 매일매일 용돈 줄게. 예. 개이덕. 엄마, 나는? 요르는 아직 용돈 남아있잖아. 그거 써. 그렇지만 오빠는 용돈을 모으지도 않고 매일매일 써서 그래서 없는 거고 난 차곡차곡 대지저금 통에 모으느라 있는 거잖아요. 아이, 엄마가 미안.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거야. 리아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아, 닌텐도가 좋아요. 그래, 엄마가 닌텐도인가 뭔가 그것도 사줄게. 아이, 그 대신 우리 리아 공부할 수 있겠어? 에? 공부요? 우와! 엄마가 그거 돈인데? 엄마가 리아가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그거 바로 사줄게. 응? 부럽다. 부러워.
없지. 난 엄마가 공부 좋아하고 마음에 살지도 않구만. 아, 예, 동생 그만 놀리고. 아, 그래서 선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성적 올릴 수 있어 없어? 아, 좋아요 엄마.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도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해. 아, 부럽지. 나는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건 뭐니까 그래? 아, 퇴근했다. 아유,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룰루랄랄라, 룰루랄라. 야, 이게 무슨 날이야? 정말 기분 좋은 날이잖아. 여보, 나왔어. 여보 왔어? 여보,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지? 나도 오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장남, 아빠들, 아빠가 네. 너를 위해서 장난감 사왔다. 네가 좋아하는 좀비 장난감이야. 왜 좀비 장난감이잖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아빠랑 오랜만에 뽀뽀 한번 할까? 어, so cool. 오케이. 두이 두이.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여보. 응? 오늘 리아가 공부 좀 했다며? 아이, 그럼요. 뭐 조금이긴 한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아, 얘가 공부하는 게 어디예요? 아, 우리 아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아빠 나도 뽀뽀. 안돼 요루야. 아빠가 오늘 술 먹어서 술 냄새나. 절로 가. 아, 여유는 선물도 못 받고 아빠한테 뽀뽀도 못 받았네요. 부러워 죽겠지. 미키, 넌 어차피 선물도 못 받는데. 여보, 이거 리아한테만 사주면은 요루루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아이, 근데 이게 우리 리아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걸요. 아, 나중에 요루루도 이해할 거예요. 얄미워. 아, 시원하게 놀렸네 오늘. 아우, 자야지. 누리야, 자자. 엄마. 네? 엄마 아빠가 날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에이, 엄마 아빠가 널 어떻게 싫어해? 아니, 그런 것보단 날 너보다 더 사랑하시는가 보지. 어? 아니, 알았어. 엄마 아빠는 나보다 널 좀 더 사랑해. 됐지? 아, 참나. 맨날 사랑을 받으면서 쟤는 무슨.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아유, 여보.
어휴, 방금 어? 소리 들었어. 어이 그러게? 지금 어이. 새벽인데? 어이 그러니까 다 자고 있는 시간인데 어휴 아무래도 거실 쪽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도둑 뜬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 나가보자. 어? 도둑이 든 게 분명해. 이 시간에 누가 오냐고. 그러니까 누구야? 어? 어? 어이 뭐야? 어? 어 요루루잖아. 어 요루야? 요루루? 어 여보 얘 자고 있는데요? 자고 있다고? 어 요루야? 어? 아니 얘가 숟가락이랑 칼을 들고 자네. 어 얘 뭐야? 여보? 어 여보 거기다가 서서 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어 여보 아무래도 우리 요루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아이, 내일 병원에 한번 데려가야겠어요. 그게 좋겠어.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에,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네. 아 요루야 안쪽으로 들어와. 하이 선생님. 예예예. 하이 저희 애가 밤늦게 혼자 눈을 감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에이? 눈을 감고 돌아다닌다고요? 아이 네. 아 여보. 요루는 모른다고? 아이 그래. 요루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자서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을 못한다니까. 애가 기억도 없이 밤에 그냥 돌아다닌다니까요. 요루야 이거. 진짜 그래?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아이를 안락사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안락사요? 네? 안락사요? 네.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일단 아이를 한번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환자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아이 이럴 수가. 이 환자분이 벌떡 일어났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환자분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아. 아 이럴 수가. 환자한테 끔찍한 냄새가 났어요. 이건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냄새입니다. 시체나 다름없는 냄새? 아 이럴 수가. 이 환자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기요. 아 이럴 수가. 아 손이 썩었어. 이건 거의 좀비나 다름없는 손이에요. 썩었는데요. 이거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 그러면 아니 무슨 병인데요 대체? 무슨 병이냐고요? 무슨 병이야? 이거는 몽유병입니다. 몽유병. 몽유병. 예. 몽유병? 아니 근데 예. 선생님. 예예. 몽유병은 왜 걸리는 거죠? 이 보통 몽유병이 그 아이들이 몽유병에 걸리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이 아이가 엄청나게 그 자기를 버틸 수 있는 그 각자의 스트레스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버틸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 몽유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야 요루야. 네? 너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있니? 아 유치원생이 스트레스가 뭐가 있을까? 아니 요즘 엄마랑 아빠가 오빠만 너무 편해하니까 나한테 좀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 어. 요루야 그건 몰랐네. 미안해 미안해. 아유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 아빠가. 요루야 엄마는 우리 요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몰랐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게 정말 재밌구만. 아 요리야 레드 카펫 밟고서 와. 조심조심. 그래 우리 딸 우리 이쁜 딸. 네. 우리 딸이 정말 이쁘단 말이야. 아 엄마 용돈이 정말 부족한걸. 어? 아, 성적을 올리려면 용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오늘 저녁은 피자가 좋겠군요. 그래? 아니 그러면
아, 요루루한테 물어볼게. 요루야, 어쩌고 싶어? 뭐 성적 향상에 오빠 용돈이 필요하다면 뭐 조금은 줄 수 있겠지만 오늘이 피자가 아니라 햄버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햄버거가 먹고 싶거든요. 아이, 그래 그래, 우리 딸이 햄버거가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 리아, 너 요루가 용돈 주랬으니까 여기 이만큼 가지고 우리 요루는 요만큼 가져와. 너무 좋아요. 아이, 잠깐만. 아, 여보, 리아 용돈은 뺏어야겠어. 어? 성적이 오르고 나면 주지 뭐. 요루가 한 개 더 가져. 아싸. 나는 왜 용돈 안 줘? 조용히 있어. 그리고 우리 딸한테는 이따가 장난감 가게 가서 인형 많이 사줄게. 와, 신난감. 나도 장난감 사줘요. 나도. 리아야, 조용히 해. 우리 딸한테 뽀뽀해 줘야겠다. 엄마도. 나도 뽀뽀 받고 싶어. Give me kiss me. 가 있어. 절로 가. 절로 가. 다리가. 역시 우리 딸이야.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절로 가. 너는 웃지 마. 까르르 까르르. 구르릉 구르릉 우르릉 우르릉. 저 친구도 멍해병인가 보구만. 안락사를 시켜야겠어. 거기 서라 이 자식.